네, 반갑습니다. 2월 13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는데, 아직까지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하시고,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상로라든지, 아니면 이상로에 빨간 주식을 치시면, 가장 먼저,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구독하기 하시고요. 2월 23일 주식 강연회 있습니다. 광명역 KTX 대회의실에서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입 문의 하실 수 있는데요. MTN으로 또는 010-5910-0675로 전화 주시면 직통 전화입니다. 여기 가입 문의 많이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저의 존재가 거의 뭐 필요 없는 하루죠. 왜냐하면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르는 종목군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 부분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야, 이 종목군도 이제 다시 한번 올라왔구나. 그럴 정도로 5천 원 만에 반갑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뭐 거기 안에서는 또 잡주도 있었고요. 개별주 장세가 오늘도 연출되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금 현재 돌고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송을 다시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좀된것 같아요. 그 시간도 좀 모자랐고, 옆에서 안신행크가 워낙 말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못 드렸는데, 오늘 대신에 이 시간을 빌어 양해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더 오늘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 증시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1.8% 상승했고,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1.35%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혹시나 또 휴장인가 한번 봤어요. 환율이 1,121원 68전을 기록하면서 1,120원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고요. 1,110원에서 1,130원 이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가 0.5%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오늘 외국인의 힘에 의해 1.2% 상승했습니다. 자, 먼저 일단 뭐 글로벌 증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전일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뭐 셧다운 자체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셧다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다시 한번 더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미중 무역 협상도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뭐 지금은 어제는 트럼프의 그 리조트에서 한다는 얘기를 가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중국 베이징에서 결론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결국에는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 조율 안건 자체, 초안을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시장, 글로벌 증시 자체는 호조를 나타냈다. 그렇게 좀볼수 있겠고. 결국 지금 발목을 잡았던 게 금리하고, 그리고 무역 협상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합의안에 대해서는 주가에 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빠졌기 때문에, 빠진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단발적인 악재로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에 대한 악재는. 그래서 지금은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이제 확대되는데, 키포인트가 바로 금리하고 무역 협상이었고, 금리는 해결되었다고 보는 거고, 잠정적으로. 그리고 무역 협상도 지금은 완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지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코스피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이런 횡보성 장세에서 바닥권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았었죠. 이리 작은 박스권을 좀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10월 말에 이렇게 빠졌을 때 어땠습니까? 아, 이대로 시장이 끝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더 다지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 반영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바로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지금 증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협상이 완료가 돼버리면 이 포인트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요 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방이 상당히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수상으로 봤을 땐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데, 뭐 이런 자리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사실. 뭐 부정적으로 보면 한 750포인트, 그리고 좀더 낙관적으로 보면 한 760포인트까지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게, 여기 이 자리가 이제 쌍바닥이 연출된 게 아니고,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여기 이 자리가 이제 쌍바닥이 연출되고 난 다음 반등이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한다면, 현재 바이오가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신라젠이나 이런 종목도 코어링 디퓨전 빠지진 않고 있고요. 대신 빠지지 않는 대신에 지금 메꿔주고 있는 것이 IT 종목군들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두 축이 존재를 했죠. 바이오하고 IT. 근데 작년에는 이제 세 축으로 바뀌었죠. IT가 빠지면서 바이오, 엔터, 그리고 경협. 이런 이제 세 축이 담당했는데 지금 또 그런 축들이 조금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IT가 조금만 올라도 어때? 지수가 들썩들썩거리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뭐랄까요? 코스닥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이 결국 바이오와 그리고 IT입니다. 이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외국인들 상당 부분 적극적인 매수를 조금 임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오늘 매수를 해줬죠. 근데 여기서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항상 보면 2200포인트 근접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조금은 뭐랄까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든지 수동적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차익 매물을 좀 내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가운 IT. 자, 진짜 반갑더라고요. 바이오의 빈자리 IT가 채운다. 일단은 뭐 OLED 관련주 지금 보면 오닉 IPS라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닉 IPS라든지 그죠? 오닉 IPS 이 종목군이 좀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SFA. OLED 대장주는 SFA입니다. SFA. 가장 규모가 크죠. 사실 라인업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리고 지금 AP시스템. 비아트론. 비아트론. ICD. 이런 종목군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IT 종목군들 중에서 OLED 관련주가 오르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디스플레이 장비주도 올랐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또 반도체 장비주도 또 같이 올랐어요. 그런 모습 자체가 조금 이루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 오늘 많이 올랐죠, 사실. 그리고 또 한번 PSK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지금 뽑아내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본다면 결국에는 조금 소외되어 있던 IT 종목군들도 모두 다 반등이 지금은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그런 순환 매장세 안에 놓여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PSK나 뭐 아니면 아이마켓 코리아나 이런 것들 진짜 모처럼만 이름 듣는 기업들이잖아요. 사실 이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 이제 부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왜 삼성전자에 보면 항상 포장을 이쁘게 해서 이 물건을 팝니다. 스마트폰. 그럼 그 스마트폰의 포장을 이제 부자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업체가 이 아이마켓 코리아예요. 그래서 왜 박스 이쁘잖아요. 뭐 그런 것들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찍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는데 항상 이제 제한적이겠죠. 그런 부분 자체도 조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다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IT 종목군들이 순환매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한진중공업이 오늘 자본잠식이 걸렸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자, 한진중공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오늘 거래 정지가 됐고, 우리가 이 기업이 조금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15년, 16년, 17년 그리고 올해까지 지금 적자가 이제 났는데,
사실 이제 거래소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거래소 종목은 이렇게 네 번 적자가 되더라도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아닙니다. 코스닥만 그런 거예요. 관리 종목 지정이.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본 잠식이라는 거예요.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거죠. 완전 자본 잠식이 뭐냐면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자본금이 있죠. 자본금이.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자본 총계가 있습니다. 자본 총계. 자본 총계가 0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 이 기업이 완전히 이제 끝났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본금보다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일부 잠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일부 잠식이었다가 완전 자본 잠식으로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가 됐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참고할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이 자료 보시면, 뭐 상장 폐지 요건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견, 그런 2년간 매출액 미달이 되거나, 아니면 자본 잠식이 되거나, 그죠? 횡령 또는 배임을 하거나,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 이게 결산 보고서 기준이거든요. 분기 보고서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 횡령 또는 배임을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대주주 비중이 10% 미만입니다. 이런 기업들 조심하셔야 돼요. 밑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 별표 5개 합니다. 요건 이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벌었던 돈을 한순간에 다 까먹는 것이 바로 상장 폐지예요. 요런 것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자, 자본 총계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크다. 그러니까 건전한 기업이에요. 자본 총계와 자본금이 같다. 그럼 일부 잠식 단계 진입하고 있는 과정이고, 자본 총계가 0보다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완전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금은 뭡니까? 말 그대로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이 기업을 차릴 때, 설립을 할 때 투자한 돈이에요. 자본 총계는 뭐냐면 잉여 금액 더하기 내가 지금까지 번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유지하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본금보다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된 거잖아요. 이거 이 회사를 그러면 해산을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고, 그럼 이 자본총계 0이 됐다는 것은, 야, 우리 자본금 자체가 이제 그냥 공중부양됐다 이 말이에요. 다 말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상장 폐지에 대해서 유튜브 동영상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걸 검색하셔서 꼭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지금 마감 시향을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간략하게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꼭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어차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2월달 제가 이틀 전입니까? 그때 말씀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군데 절대로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럼 적자 기업은 그냥 하지 말까요? 아니에요. 적자 기업이라도 지금 실적 발표를 해버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당당하니까 실적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똑같이 뭐 일부 이 별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적자고 영업이 적자 3년 연속 적자였다. 그럼 올해 또 적자가 터지게 되면 이 관리 종목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항상 이 3년 동안 적자였던 기업은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 2018년도 결산 실적을 모르니까. 아시겠죠? 요거는 기본 꼭 지키셔야 돼요. 요거는 코스닥만 해당하는 거예요. 코스피는 앞서 얘기했던 일부 잠식이 진행되어 왔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꼭 제외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딴 거 답이 숫자 많으면 헷갈리는데 그런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헷갈리니까 보지 마세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자본 총계, 그리고 자본금,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자본금이 자본 총계보다 높아야 됩니다. 낮아야 됩니다. 무조건. 자본 총계가 제일 커야 돼요. 자본금은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괜찮았잖아요, 지금 보면. 11 빼기 5 해보세요. 6 남잖아. 그러니까 9 빼기 5 해보세요. 그럼 4 남잖아요. 5 빼기 5 하니까 애매해져. 2017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딱 보니까 어때요? 지금 3분기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역전됐잖아요, 지금. 5 빼기 5.3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제 일부 잠식이거든요. 그 완전 자본 잠식이 됐다는 건 뭐냐? 이게 0이 됐단 말이에요. 위에 게. 아시겠죠? 이건 꼭 중요합니다. 상장 폐지가 당하게 되면 지금까지 벌어온 걸 한 번만에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주식은 상장 폐지는 꼭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시점이에요. 딱 2월 달 말부터 3월 달, 4월 초까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시민 테마주. 본인은 아니란다. 아, 이게 참 오늘도 풍광. 풍광. 그죠? 오늘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흥국. 17% 올랐는데. 아, 이 세력들도 진짜 너무한다. 사실. 제가 누군지 대충은 아는데, 이 너무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유시민 관련주 엮이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제 서울대 동문이기 때문에. 그 얘기했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동문이 우리나라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 이사직, 사외이사, 사내이사, 뭐, 감사, 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람 총해가지고 우리가 기업체 뽑으면 그게 한 800개 이상 될걸요?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스카이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 동생도 서울대 나왔어요. 그게 동문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또 유시민 씨 같은 경우 본인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광은 오늘 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흥국도 오늘 이만큼 올랐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르는 기업들은 주가가 들쭉날쭉합니다. 그 제가 국일신동이라든지 아니면 성문전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바닥권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국일신동 같은 경우에도 5,000원인 가격대는 넘어가는 자리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서 봤던 이제 흥국, 풍광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풍광. 풍광 같은 기업들 보면, 자, 그냥 노멀하게 실적은 나오는데, 지금 이런 기업들은 뭐랄까, 큰 이슈가 없는 기업들이거든요, 사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흥국 같은 경우에도 노멀하게 그냥 진행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이거라도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건설기계 하부구동 부품의 단조, 뭐 제조하는 기업이, 단조는 아시다시피 찍어내는 것을 단조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막 높고 이런 기업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이슈 말고는 움직이기 힘든 기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들쑥들쑥거리는데, 아, 요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잘못, 까딱 잘못해버리면, 이건 고가 권역에 한번 물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실. 그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을 하셔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풍광 같은 기업들이 이제 이때는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얼마나 오냐면, 만주, 만오천주예요. 거래량 보세요. 8,000주, 만주, 뭐 이렇죠. 이런 건 나중에 고가 권역 넘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호가도 비어요. 안에. 안에 빕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풍광, 오늘 흥국, 요거는 이제 정치 테마주 때문에 올랐는데, 요런 기업들은 꼭 제외를 합니다. 자, 꼭 그거는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시즌이다. 재무제표 확인은 필수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시즌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지정되고, 아까 코스닥에서 4개년 연속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면 관리 종목 지정이 돼버리면 반등하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오늘도 두 번이나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 종목 지정돼가지고 그걸 탈피하는데 엄청 힘듭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차바이오텍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올해에는 탈피가 될 확률이 제가 볼 때 높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정된 게 이때 지정됐거든요. 지정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최소 기간 탈피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땠어요? 여기 원래 탈피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도 1년 걸린다, 지금. 뭐, 지금 바닥권역에서 움직이는 종목권 중에 이제 YOM이나 뭐 이런 잡주들 있죠. 이런 관리 종목. 뭐, 본인들 말로는 이게 다시 한 번 더 풀린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표이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자기 회사 나쁘게 얘기하면서 못 있겠어요. 지 자식 나가지고 우리 내 새끼 이거 못해 이래 얘기합니까? 그래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아이 이거 요게 조금 뒤떨어질 뿐이지 딴 건 훨씬 더 잘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랑 기업들도 본인이 일궈왔던 기업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기업을 나쁘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좋게 포장하고 좋게 얘기해줘요. 저 이게 신라전에 그 문은성 씨가 얘기했던 게 뭐니? 아유, 104배 무조건 된다. 자기가 소송 걸리든 무조건 일단 104배 된답니다. 무조건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100% 그걸 다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그래, 70, 80%만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확률이 높다는 뜻이겠죠.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관리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YG 생명과학 뭐 이런 것들도 뭐 상장될 거다 했는데 아직까지 상장 안 되고 있잖아요. 3월 달부터 상장된다고 해요. 지금 마찬가지로 뭐, 비보존 뭐 이런 것들도. 상장된다, 된다, 된다, 뭐, 텔콘 이런 관리. 상장된다고 끌고 와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 자체를 좀 감안하시면서, 관리 종목이 지금 지정된 기업들, 지정 우리 기업은 안될 거다라고 말만 하는 기업들에게는 우리가 절대로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실적을 차라리 발표를 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꼭 확인해야 된다. 아까 전에 자본금하고 자본총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사실 이제 뭐 준비했는 부분도 있고, 오늘 뭐 특별히 뭐 이쪽이 크게 올랐다, 내렸다, 그런 거는 조금 보기 힘든 상황이고요. 대신에 조금 특징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이제 기계 업종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어때요? 이 경기 전방산업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빠집니다. 손대면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사실. 제가 빈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철강하고 지금 기계는 건들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고생 많이 시킬 거예요. 화학주는 보세요. 어때요? 반등 나오잖아요, 이제. 결국엔 실적 때문에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수요 자체가 지금은 거의 없어요. 수요가 없어요. 통일되기 전까지, 아니면 북한에 개발되기 전까지 이런 기업들이 오르기가 힘들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엄청 많이 됐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 근데 이 화학주는 유류세 인하라든지 아니면 뭔가 석화 기업들에 대한 니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 2차 전지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실 텐데, 포스코캠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 방송 중에도 어떤 분이 추천을 했다라고 해서 오늘 좀 분석을 했었는데, 사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봉이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다가 여기 톡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톡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서 거래량이 나왔을까를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그 일봉을 딱 보면 어디서 거래, 여기서 거래 나왔죠. 그죠? 그럼 앞에서는? 앞에서 거래 나온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런 자리가 무너질 때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6만 6천, 6만 7천 자리가 뭡니까? 어떤 자리예요? 상당한 저항 구간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 저항 구간 자체를, 자, 지금은 여기 앞에서 돌파를 하지 못했고, 근데 오늘 다시 돌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갈수 있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실제적으로 여기 이런 자리들은 고가 권역입니다. 그러면 주가 자체가 어디서부터 올라왔냐면, 자, 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격이 7만 5천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래량 터진 자리는 6만 7천, 6만 8천 자리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보유했던 자들 입장에서는 약 700%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물량 자체를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봐야지, 여기 이 물량들을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그림은 나타났지만,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제가 볼때안될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혹시나 포스코캠텍을 보여 계신 분들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요 7만에 7만 2천 원짜리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이에요. 한번 끊어주시는 게 맞아요. 끊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만약에 저라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다시 이 자리에서 강하게 넘어간다면 그때 사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한번 보면서 목표가를 한요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일진 머티리얼즈, 요거는 어제 이제 분석을 안 했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마찬가지지 않아요. 이 앞에서 떨어졌다 보니까 넘어갈 때도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지금 주가 추이로 봤을 때는 요 4만 5천원까지는 가능하지만, 요 자리를 넘어서 추가적으로 여기를 더 올라와서 막 등산처럼 올라가긴 힘들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목표가를 한 4만 5천 원에 4만 4천 정도를 가지시고, 만약에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관망할 때예요. 관망. 지금 접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걸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차라리 만약에 2차전지 관련주를 조금 본다면 차 우리 사업 같은 종목군이 나아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넘어가지 못한 물량이 한번 크게 인위적인 하락을 주고 났는데 다시 한번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올라왔을 때이 거래량, 이 거래량 자체가 많이 터졌는데 이게 과연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을 볼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가 권역 자체를 앞에서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던 물량 자체가 이게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되려면 이 38,000원 위에서 거래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38,000원 위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38,000원 밑에서 거래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도 이거를 끊어먹고 나가는 물량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력들 입장에서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전이에요. 사무실비 있고 인건비 있죠. 그리고 계좌를 여러 가지로 운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들, 부대비용이 다 들기 때문에 최소 20%는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되지 않았다니. 그 말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기업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뭔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은 차라리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다른 여타의 2차 전지주와는 조금 다르게, 좀더 빠르게, 그리고 좀더 높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지금 삼성 SDI라든지 포스코캠텍이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은 글로벌 판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치열한 뭐랄까 이제 주도권 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전기차는 이미 2년 동안 올랐다는 것도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좀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차전지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좀더 안정적인 종목을 찾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를 편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주가를 고를 때는 항상 위치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포스코 캠텍이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도 손해가 나세요. 지속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을 찾기가 고가 권역에서 어렵습니다. 그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위치적인 부분 자체도 한번더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는 습관을 좀더 기르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이제 코스모화 뭐 이런 것들도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는데, 결국에는 얘도 지금 올라오는 이런 자리는 기술적 반등이 된 자리거든요. 이 매물 자체에서 걸쳤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거예요. 이 반등 자체를 좀더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따라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한 19,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나오겠지만 그 이상을 보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더 할애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차 전지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그리고 많이 얘기가 나왔던 종목군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장에서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되는 관심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해마루 푸드 서비스인데요. 해마루 푸드 서비스가 이제 맘스 터치, 뭐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맥도날드, 옛날 우리 햄버거 하면 맥도날드, 아니면 뭐 롯데리아 이런 거였는데, 이제 해마루 푸드 서비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고, 이제 요런 데 이제 지쳤죠. 그 패스트푸드계 이제 새로운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기업이 이제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한번 PR 밴드를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계산 한번 해보면, 자, 이제 영업이익으로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일회성 비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29519465743. 그리고 거기 주식 발행수 한번 같이 볼게요. 해마로 푸드 이런 것들이 이제 93898, 93898. 주익수가 엄청 많네요. 주가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2390원. 그러면 이제 연 PR로 따지면 9.7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유통, 뭐 이런 음식료 업종이 9.7배는 엄청 저렴한 겁니다, 사실. 우리 평균적으로 PR 밴드 한 15배에서 20배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음식료, 내수임에도 불구하고 9.7배면 저렴하죠.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오늘의 이 상승 자체는 좀 의미를 둘수 있는 상승이다.
그렇게 보고 첫 번째 종목으로 해마로푸드 서비스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삼지전자. 삼지전자인데 삼지전자도 이거 빠질 때얘 먹었어요. 별로 추천하고 빠지지도 않았는데 하도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자리인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LG U+의 밴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평창올림픽 때 시범 서비스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5G가 사실상 저는 흐름을 탔다라고 보거든요. 뭔가에 대한 이런 메가 트렌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를 갔잖아요. 이대로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서서 예전에 오이솔루션 14,000원 했고 지금 이것도 죽지 않고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업황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주도주 패턴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걸 고려를 한다면 지금의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너무 저렴하다고 봐요. 여기서는 충분히 지금 이 매물대를 돌파할 거라고 보고 삼지전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로. 자, 우리로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말씀드리고 이틀 전입니까? 하루 전입니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또 뽑아냈어요. 7.2% 뽑아냈는데. 사실 이게 밑에 거래형 보면 거의 뭐 계좌주입니다. 하지만 이게 양자 암호화 통신을 하는 기업이고 그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좀 이슈화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탄력 있게 움직일 것 같고 지금 바닥을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뽑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지세요. 지금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도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관심을 가지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이제 LG화. 이것도 2차전지 관련주 또는 화학주에서 가장 뭐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원래는 이제 2차전지라고 하면 LG화학이 훨씬 더 중대형 전지의 강세를 보였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지금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이 그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더 40만 원 이상은 한번 찍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걸 그때 말씀드린 별5개 했었는데 여전히 별5개입니다. 이런 대형주 LG화학 만한 종목이 없어요. 제가 이 방송 꾸준히 보신 분도 아실 건데요. 제가 대형주 중에 한 가지 꼽아라. 그럼 LG화학 꼽으면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뽑아라. 그러면 SK텔레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LG화학이 주가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유진테크인데요. 유진테크를 안신행크 말이 많아가지고 다 설명을 못 드렸어요. 아, 진짜 너무 잘하고 싶어서 사실 방송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뭐 하면 완벽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거 오늘 종목명만 날리고 안에 기업 설명을 못 드렸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한소리 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D램 관련한 반도체 장비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D 낸드 플래시라고 하면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신반도체 장비주들은 이제 원익 IPS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사실. 아니면 PSK라든지. 하지만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캐시카우를 시장을 형성한 이 D램 여기에 대한 반도체 장비주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뭐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여기서 반등 나오는데 저는 지금의 반등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반등이라고 봐요. 이제 PSK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PSK도 물론 괜찮지만 오늘 이게 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저는 결과론적으로 유진테크가 훨씬 더 많이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실적도 그렇고 일단은 이슈가 되는 것이 3D 낸드 플래시가 아니고 D램 관련해 가지고 꾸준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유진테크에 대한 주가가 반등이 좀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고가 권역에 기관 매매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자리까지도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업 다 말씀을 드렸고 23일날 강연에 있습니다. 그래서 KTX 광명역 대회의실에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오셔가지고 시장을 이끄는 메가트렌드 포착 노하우 함께 공유하고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항상 매일 끝날 때 되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만큼 길게 하는데도.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